이승만은 1933년 임정의 전권대사로 국제연맹회의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도너를 처음 만났고 다음에 뉴욕에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환갑을 앞둔 59세였고 프란체스카는 그보다 25살 적은 34세였습니다. 이승만도 그렇지만 프란체스카도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1920년에 독일인 헬무트 베린과 결혼했다가 곧바로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당시 재혼이었지만 사실 이승만은 박승성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보다 정확히는 재혼이 아니라 중혼이었던 셈입니다. 해방 후 귀국한 이승만은 어영부영 박승선의 호적이 말소되자 1950년 4월 프란체스카와 종로구청에 결혼 신고를 했습니다.